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삼천당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. 우리 삼천당제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삼천당제약, 저번 주부터는 아무래도 이 바이오 업종 관련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사실 뭐 알테오젠이라는 엄청난 또 대장주가 나왔는데 따라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죠. 아무래도 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뭐 따라가기에는 조금 뭐 연관 있는 기업이 있으면 갔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결국 업종별로 한 종목씩 움직여요. 네, 굉장히 재밌게도 예전에 같았으면은 뭐 2차전지 우르르 가면 2차전지 애들 막 우르르 막 따라가고 반도체 가면 반도체 우르르 막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어때요? 반도체에서 하나, 바이오에서 하나, 그죠? 2차전지에서 하나, 자동차에서 하나, 이런 식으로 완전 이제 수급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죠. 그러니 사람들이, 투자자들이 뭐예요? 뭐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와 같은 뭐예요?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현명한 거죠. 요즘에 개인 투자자 분들도 다 같이. 예. 그래서 알테오젠 움직일 때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, 예, 오늘도 역시 알테오젠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또 삼천당제약은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. 예. 근데 사실 삼천당제약이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삼천당제약이 뭐 누구 따라가고 뭐 업종 수혜를 받고 뭐 그런 종목들은 사실 아니죠. 결국 어떤 종목이에요? 결국 예, 지가 어떤 얘기를 내보내야 어떤 얘기를 내보내야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한 고비라고 할수 있는 7만원 구간은 넘어 세워놨어요. 넘겨 세워놨다. 이렇게 넘겨 세워놨고요. 네, 넘겨 세워놨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런 흐름. 네,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고점에 대한 추세도 돌파를 시켜준다면. 그죠? 이렇게 수렴해 가다가 8만원 이하, 7만원 위, 요 구간에서 한번 강한 시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. 예, 저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저 정도도 기대 못하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삼천당제약을 보겠어요. 우리가 뭐 내부자도 아니고,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. 어차피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. 당연히. 예, 왜냐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물량도 있을 거고 밑에서 매수했었던 물량도 있을 거고 매수 매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7만원 위 구간입니다.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겠죠?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희가닥 해가지고 우리 삼천당제약 가자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. 예, 아시다시피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뭔가 이 자리를 잡아가고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돈이 특정 종목군, 특정 업종 안에서도 한두 종목 정도 돈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놓치면은 진짜 하루 종일 손가락 빨 수밖에 없어요. 왜? 다른 쪽으로 돈이 수급이 이동이 잘안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 업종과 주도주를 잘 파악하는 게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. 특별히 뭐 삼천당제약이 오늘 뭐 이슈화된 부분도 딱히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랫꼬리를 쭉 달아주면서 올라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수급적으로 뭐 유의미하다? 그것도 없습니다. 거래량도 지금 27만 주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몇 개월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5개월 동안 진작 옆으로 빌빌빌빌, 옆으로 빌빌빌빌 그냥 기고만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시겠죠? 네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하는 시기다? 주도 업종, 주도주, 시장에서 강한, 시장에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고 그 순환매 장세에서 추격 매수 하시는 게 아니라 네,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조용히 눌렸을 때 거기서 슬쩍 담아서 강한 상승이 나올 때탁 던지고 나오는 이런 선침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.
사실 그런 투자가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요. 가장 좋고,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좀 편안한 또 투자입니다. 대부분 직장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뭐 따라가는 종목, 올라가는 종목, 뒷공문에 따라가가지고 매수하세요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. 충분히 아름답게 눌려줬을 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초보자분들도 상관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, 저번 주에도 25% 초과 수익 달성했고, 저저번 주에도 25% 초과 수익 달성했습니다. 이번 주도 오늘도 저희는 수익을 내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또 수익 내면서 갈 예정입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주도주 여러분들이 남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들 저희가 여러분들 계좌에 하나 둘씩 넣어드려서 누구보다 편한 투자 하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삼천당제약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삼천당제약 보고 왔습니다 남겨두신다면 여러분들도 모두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